형님들 할로우. 이번 판에는 자르반 정글입니다. 자르반 정글이 사실 되게 괜찮은 정글이라서 언제 뽑아도 또 상관이 없는 되게 좋은 정글이지만, 특히 자르반 정글 형님들 뽑기 좋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타이밍이에요. 상대편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뚜벅이 조합이 저렇게 잔뜩 생겼을 때, 특히 저렇게 바텀도 퀸이랑 블리츠로 좀 라인전 세게 하려는 뚜벅이들 뽑고, 탑도 모데카이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뚜벅이인데다가 후반에 가면 약간 좀 좋은 거잖아요. 저렇게 형님들 약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뚜벅이들이 잔뜩 나왔을 때 자르반으로 게임을 세게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모데카이저 같은 애들은 형님들 6레벨 전에 모데카이저의 다리 한쪽을 뿜질러놔야 돼요. 그래야지 모데카이저가 궁을 써도 나중에 힘을 별로 못 쓰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가만히 냅두면은 나중에 궁극기에 있어서 들어가게 누구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가면은 거의 웬만하면 모데카이저가 이기거든요.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극심하게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기에 자르반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탑이 약간 좀 갱오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이머딩거가 모데카이저를 보고 하이머딩거를 픽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면은 오 나이스다, 오 좋을 뻔했다, 그랩 없어서 안 쫄아도 돼요. 어차피 브릿지 그랩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쫄아서 스마이트 했으면 허접입니다. 저기 하이머딩거 형님이 살짝 멍청한 게, 저기 모데카이저가 전 저거 못 가져요. X된 것 같은데, 모데카이저가 궁극기를 쓰면은 하이머딩거에 포탑이 다 사라져갖고 하이머딩거 본체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운터인데 저기는 셀프 카운터 픽을 해버리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잘 모르셨나? 모데카이저가 진짜 하이머딩거 질려야 질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들어갈게요. 판테온이 형님들 3레벨 전에는 솔직히 막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판테온이 만약에 저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자르반인데 바텀에 저런 식으로 갱킹으로 도와주러 가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카정만 쳐가지고 레드 빼먹어줍니다. 그냥 빵텅이 오더라도 빵텅 족밥이기 때문에 피지 위치만 잘 보면 돼요. 그만 탑을 부숴줘야 될것 같거든요. 탑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런 녀석들 형님들 바로 이렇게 필달로 쳐주면은 메탈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라인까지 밀어줘요. 이런 식으로 모데카이저 같은 애들은 좀 맵을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갱각이 나오면 형님들 찔러줘야 돼요. 나이스, 대포 나이스. 왜냐면 모데카이저가 초반에 절대 무난하게 크게 만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다음에 피지를 한번 찌를 수 있으면 찌를게요. 판테온을 찌르게 되면 제가 피지한테 쌈싸먹히거든요. 피지를 찌러주면 저렇게 피지가 형님들을 얼빠진 채로 이렇게 멍청하게, 이 아칼리온 근데 이 스킬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데 뭐해? 형, 이제 잡고 싶지 않구나, 형이. 나이스, 잡았죠? W까지 먹었거든요? 아, 제발 그냥 플래시 써줘. 오, 나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자르반을 하게 되면은 항상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빵톤이 뻔하게 위쪽 발길을 먹으러 가는 게 허둥지둥거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백핀 찍어주고요. 빵톤이 안 가네. 안 가면은 여기서 형님들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텀 라인이 좋기 때문에 와드를 박았지만 집에 갈게요. 아니다, 칼라브리라도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제가 정복자 또 자르반이기 때문에 그냥 거드라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좀 게임이 제가 돈이 좀꽤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형님들 거드라까지 그 체험해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디바에서 TMS 사올게요. 정복자, 너무 아쉽다. 에바다, 형들. 퀸 블리츠 조합하는데 그렇게 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죽을 텐데. 그 다음에 일단 바로 탑으로 동선 잡을게요. 바텀은 이렇게 형님들 저렇게 솔킬 두 번이나 따여가지고 이미 2킬 0패스 상태면 사실상 제가 갱을 가줘도 괜히 역갱 맞으면 또 골차파지거든요. 불리한 라인은 형님들 버리는 게 답입니다. 딩광이 텔도 없이 또 탑에서 죽으셔가지고 공당해서 탑을 빨리 커버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탑이 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커버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라이너들이 자꾸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면은 좀 약간 깝깝하기는 해요. 바텀이 솔킬 따이고 탑에서 딱 갱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원래 자기 동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준다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럼 멘탈이 나가요. 미드는 이제 내가 봐주기 좀 힘든데 미드도 제가 한번 따줬기 때문에 사실 좀 바텀은 지더라도 탑이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딩거가 약간 원래 시간 지나면 모데칼즈한테 또 계속 죽을 거거든요. 딩거가 그리고 갱호공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좀 조합이 약간 좀 암울해졌어요. 이렇게 형님도 와드를 안 받고 얼빠진 짓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풀 아끼다가 스타를 먼저 맞추게 하고 모데칼즈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모데칼즈로 후반 안정적으로 꿀을 빨려고 하면은 사정없이 갱킨을 가서 혼내줘야 됩니다. 근데 빵태원이 또 갱킹을 성공했네. 빵태원이 갱킹을 이렇게 아니구나. 아틀리가 집에 간 거구나. 미드 커버할게요. 항상 이런 거는 라인 커버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라인을 또 달달하게 가서 커버를 쳐주면은 기분 좋게 6레벨이 찍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강타 살게요. 피가 나가 사주고요. 궁을 배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텀에 좀 가주고 싶긴 한데 퀸이 뚜벅이라서 한번 따주면 좋긴 하거든요. 퀸이 지금 스펠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마 2킬 먹은 거 보니까 플래시가 없을 것 같아요. 강화석 궁을 박아주면은 0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칼리 형은 조금 선악한 죽진 않겠죠? 궁극기로 있으신데 궁 있는 아카리가 또 원래 절대 안 죽기로 유명하잖아요. 죽었네요.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중요한 타이밍에 또 미드 커버를 해야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네요. 조금만 긴 활동 좀 피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정신 못 차리는 피즈는 정복자 자르면 앞에서 그냥 족밥이에요. 아 족됐더라. 하지만 빵태원이 낙이 터졌기 때문에 저를 마무리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정복자를 들게 되면은 지속된 싸움에서 저런 미드한테도 밀리지가 않아요. 잘 풀면 이런 게 자르반이 장점이에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복자가 요새는 좀 자르반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감전도 나쁘진 않은데 정글도 빵태훈인데다가 모데칼즈 탑이기 때문에 전해드 상대로 정복자도 괜찮거든요. 이건 딩거 형이 좀 힘들 텐데 6레벨에서 저거 모데칼즈한테 그냥 궁극기 맞춰서 들어가면은 긴키 한번 가줄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와도 안 받았거든요. 빵태훈이 좋댔어요 형님들. 이렇게 써주면은 센 거죠. 이게 자르반의 힘이에요. 이 다음에 따입각까지 노릴게요. 지금 모데카이저가 아마 궁극기를 믿고 타워 앞에서 경험치를 포기하기 싫어서 깔짝댈 거거든요. 어? 그냥 갔네? 이걸 참았네? 원래 탑라이너는 갈 수가 없는 라인인데 그럼 괜찮아요. 바로 채굴 같이 먹으면서 돈딸 쳐주면 됩니다. 엉청한 빵태훈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복자 자르반 앞에서 상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가 아주 편하죠. 저건 이제 하이머딩 거는 약간 위험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냥 빼줬으면 좋겠어요. 전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궁 굴려가시는 걸, 궁 굴려가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 이거 먹어주고요. 집에 갈게요. 빙거 형도 집 타이밍 잡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집 타이밍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잿불거인 올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자르반은 이렇게 잿불거인 올려주고 전복자로 뒤로 우겨박는 자르반이기 때문에 형님들 공템까지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좀 부루저가 많아가지고 너무 극딜 자르반을 하면 오히려 재미를 못 보거든요. 바텀 궁이 찼기 때문에 바텀 킬까 바로 볼게요. 블리츠 크랭크랑 퀸이 너무 신나 있어요. 좀 뚜박이들에게 좀 매운맛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이 스킬 써. 왜 이렇게 못 잡아. 그럼 못 잡아. 어, 나이스.
너무 아쉽네. 아깝다. 팔콘이 궁이 없었네요. 그리고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은. 그래도 플래시 다 뺐기 때문에 이런 바텀이 좀 라인전하기 편해지거든요. 바로 미드로 돌면 돼요. 미드도 지금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덕님 제바텀 이미 죽었어요. 활력이 조금 아직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형님들 끝까지 붙어가지고 아칼리가 아 마무리 안 돼요? 하... 플래시만 계속 빼네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플래시가 다 있지? 플래시라도 빼주면 근데 형님들 그 다음에 라인전할 때 우리가 우편이 소울킬 가격 그만큼 보기 쉬운 거기 때문에 플래시 빼줬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돼요. 지금 빵태훈이랑 저랑 2렙 차이거든요. 빵태훈이 이미 정글 차이가 지금 더 저랑 나기 시작했습니다. 빵태훈이 이미 자르반 상태로 이렇게 되면은 후반가도 빵태훈이 솔직히 자르반보다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빼줄 수밖에 없죠. 나는 그걸 좀 먹고 싶은데 꿀알매 집에 가기 싫거든요. 바텀이 좀 주도권이 많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긴 하네. 오 뭐야 얘 바로 도망가야 돼요. 이거 피지까지 오거든요. 바로 하이머딩거 쪽으로 째줄게요. 하이머딩거 쪽으로 째야지. 하이머딩거가 형님도 포탑을 끄쳐. 하이머딩거가 이런 1대 다수의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저런 형님들 또 장점을 생각하면서 글로 튀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야비하게 게임을 해줘야 돼요. 아칼리는 내가 패시 빼줘도 정말 죽진 않겠지? 대물이를 하다가 죽는 아칼리 형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게임을 해서 이기가 좀 힘든 타입이에요. 특히 아칼리처럼 손 타는 챔피언을 저렇게 해버리면 미쳤나? 오 나이스. 아 나이스가 아닌데. 아 지금 나 제압키를 퀸한테 주면 절대 안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팀운이 제가 팀운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관여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조금 형님들이 조금 좀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믿음직한 라인이 한 라인도 없습니다. 이런 판에 정글은 솔직히 아무리 해줄 수밖에 없죠. 솔직히 한 라인 정도만 잘해줘도 훨씬 게임이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갱을 또 안 가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드나 탑 한 군데 정도는 분발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팀 잡아주시면 나이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바텀이 타워도 밀었기 때문에 시무룩히 할 필요가 없었네요. 개이득이죠. 아 그럼 제가 한번 죽은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편이 저를 끼고 싸우도록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공격적으로 따줘야 되거든요.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제가 낄 수밖에 없게. 그래서 골렘 따위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미드 한 번 더 봐줍니다. 장강동이 빠졌잖아. 장강동이 빠진 기준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죽여버려야 돼요. 안 되나? 아, 와 너무 애바잖아. 아 개오반데? 오 다행이다. 약간 어설프긴 했지만 어쨌든 형님들 시간 끌어서 또 파이크 형님 뭐하지? 멍청한 블리츠크랭크 바로 죽여버릴게요. 희달의 눈이만 블리츠크랭크는 그래서 처음이죠. 그래서 블리츠크랭크 하는 형님들 항상 저렇게 무리수를 항상 두기 때문에 게임을 던져줄 확률이 아직 없습니다. 블리츠크랭크 하는 사람들이 레저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면 게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블리츠 크랭크를 하면 항상 뻘크랩을 하면서 레저를 할 때가 블리츠 크랭크만 하면 살짝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 궁극기가 만화가 안되네. 잡아줘 나이스. 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아 딩거 형이 지금 탑을 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한참 동안 모데카이저 접속이 저러고 있었기 때문에 탑이라도 밀어야 이득이다. 신발은 그냥 닌탑 갈게요. 쟤네가 뭐 시시기가 그렇게 세진 않네. 딱딱이 조합으로 좀 딜탱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아서 저는 형님도 솔직히 말하면은 극딜 자르반이 아니니까 탱자르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 형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카리가 약간 저렇게 또 얼빠지게 죽는 게 좀 암울하긴 한데 우리 편이 좀 보여줄 때가 됐거든 진짜로. 어? 인기 없는데 얘? 멍청한 아 까비다. 플래시만 내가 계속 빼는 것 같아. 일단 캠퍼 나왔으니까는 캠퍼 다 돌아주고. 솔직히 지금 정글 차이 진짜 많이 났는데 방금 좀 좁혀졌다. 상태원이 방금 좀 이득을 챙겨가지고 저희 편은 11회가 잘 커야 되거든요 무조건. 솔직히 아칼리한테는 기대도 안 하고 퀸이 저런 거 먹는 거 약간 참기 곤란한데요. 땡겨서 땡겨서 나이스. 건방진 퀸 이렇게 하는데 머튼을 부셔버립니다. 퀸이 너무 저기 궁을 쓰면서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면은 한번 끊어줘. 퀸 끄는 거 좋았다. 퀸이 지금 좀 세거든요. 퀸 한번 끄는 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용쪽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얘 한번 노려도 괜찮고요. 제가 궁을 쓰고 돌아갈 거거든요. 궁이 없나? 궁이 좀 길긴 하거든요 모데카이저가. 들어가네. 11이랑 11이랑 이기지 않을까? 아 좀 아쉽다. 모데카이저가 결국 잘 풀렸어. 갱을 가서 도전하는데도 모데카이저가 좀 킬 잘 쳐가지고 형님들 퀸이나 먹어버렸네요. 이러면 우리가 좀 구보가 안 좋은데 11이라 그래도 손을 샀네. 방금 전에 한번 죽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산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모데카이저가 굉장히 피가 없는 상태로 들어갔는데도 이겼거든요. 용에서 무조건 싸워야 돼. 우리 피지가 탑이라서 용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얘 플래시 없지 않나? 왜냐면은 또 하이머진 것 같은 애들 있을 때 우리가 용 싸움이 세거든요? 그거 강점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하이머진 걸 그렇게 달아놔도 이용하지 않으면은 하이머진 걸 완전히 구대이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멍청하게 그립을 실패하면은 뒤져야죠. 글치크랭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들. 글치크랭크는 항상 저렇게 뇌절을 잘해주기 때문에 제크가 아칼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죠. 아 오바다. 웬만하면은 출발이라는 단어까지는 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아칼리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저도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친 단어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진짜 게임을 거의 던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욕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득 본 걸 계속 아칼리가 뇌절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게임이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하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저같이 게임을 열심히 해주는 정글이 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약간 나사 하나 풀리신 분이 저렇게 계속 게임을 던져대면은 다 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 채팅으로 아카리를 갈군다거나 그러면 게임은 좆되기 때문에 조금 메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게임이 좀 이거 후반 본다고 좋은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11회가 엄청 잘 크면 모르긴 하는데 쟤네도 근데 후반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칼리랑 11회가 중요한데 아칼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11회 형님이라도 지금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퀸을 끊어야죠. 퀸이 무조건 올게 뻔한데 형 딜을 봐. 뒤 오 뭐야 이게 국밥이거든요? 어 이거 내꺼 퀸 씹혔네. 나이스네. 이건 난 지마지 안되지. 너무 아쉽다. 여기까지 잡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못 잡겠죠. 하이머딘 건 어디서 죽었어? 아 예반데 마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피지가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니까는 못 잡으실 거예요 아마. 너무 기대를 하질 않거든. 파이크가 좀 하긴 하는데 파이크 형님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자르반은 형님도 솔직히 캐릭이 좋긴 좋은데 후반 가면 약간 딜러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슬픈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날고 뛰고 열심히 발을 구르면서 여기저기 열심히 게임을 해줘도 챔피언 자체가 약간 딜러리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딜러진이 우리가 원딜이랑 아니 아칼리가 딜러진인데 딜러진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게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쟤네가 지금 딜러진이 좀 세거든요. 부르족도 잘 컸고 어쩔 수 없죠. 빙거가 그리고 저렇게 무쓸모해지는 순간이 또 어려운 순간이라 좀 아쉽다. 붙어줘 볼게요. 혹시라도 아칼리 만만한 게 생각해가지고 또 약간 이제 무리수 두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칼리가 너무 못 컸네. 모데칼리도 내가 봤을 때 노답인데요. 이렇게 흘러갈수록 모데칼리도 저것도 감당 안 될 텐데. 파이크 형이 궁극기를 그냥 빨리 쓰셔가지고 킬 달용 말고 그냥 그거용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자식아. 아 이거 킬 그 CB를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쟤네 바로는 안 될걸요? 탱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럴 때 지금 이럴 때 킬 잔뜩 먹어야 돼. 얘네가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약간 뭐, 약이 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괴물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살짝 시간을 끌어주면서 아칼리 형 좀만 천천히. 이게 나이스. 피 잘 피했다. 시간 잘 끌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어디 갔어? 나쁘지 않아요. 시간 끌었거든요, 계속.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 잡았어. 피즈 같은 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네, 이게, 조합이. 바로 치는 거 뭐가 아닌가? 스마도 없는데. 쟤네 지금 빵태형 궁 써서 날아와서 스마를 뺏을 것 같은데요. 개오바요. 차라리 한탈 내야 돼요. 됐다, 이거. 아, 너무 무력하다. 갈지도 않아, 이게. 버릴걸. 제가 약간 탱 자르반이라서 딜탱 자르반이긴 한데 약간 이게 좀 상황이 답답해졌네요. 좀 암울해졌어요. 중후부 시작 그냥 갈게요. 제 생각에 차라리 딜을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저도 올려주면서 제가 혹시 탱을 더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차라리 극딜 가서 퀸 같은 애들이랑 그냥 동반자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퀸을 죽여줘도 모데카이저가 또 노답이라서 무조건 11회가 클 때까지 게임을 비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때까지 저희가 게임을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좀 많이 세가지고 그나마 약간 비비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모데카이즈는 어차피 나한테 궁을 절대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아니면 딩거가 좀 더 잘 크면은 딩거가 어쨌든 챔피언 특성이 템이 나오면 무조건 사이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믿어집니다. 바론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바론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딩거를 이용해야 되거든. 정글 같은 데서 갑자기 벌어지는 싸움은 딩거가 좀 부대기란 말이에요. 작은 딩거도 아니라서 무조건 여기서 딩거 포탑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싸움 열어가지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야 땡겨. 나쁘지 않고도 다 가뒀거든? 아 근데 이거 너무 우리 딥라인이 저기서 스킨이랑 너무 놀고 있는데 에반데. 아, 너무 오합지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원이 너무 구레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팀원을 탓하면은 저를 역겨워하실 거라는 사실 다 알고 있긴 한데 이건 팀원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먹어라 이씨가. 가인 일단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멍청한 피지는 이런 식으로 농락해서 죽입니다. 하... 근데 이게 좀 암울하네 우리가 너무. 웰모셔스까지 뽑고요. 밖에 나오면 핀을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나이스. 아 망했네요. 역시 모데카이저가 안 죽는구나. 되나? 형 11이면 딜해야 돼. 잭이 아니고. 나이스. 그렇죠. 좋았다. 바로 가자. 한참 방금 죽었거든요. 얘네가 좀 레저를 해줬어요. 도레미 피식으로 와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대줘가지고 아주 고마워요. 가망이 많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이득을 다 버렸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나? 김보영 포탑 있나? 아 이거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와서 공 던지고 하면은. 아 이거 먹었다. 좋아요. 나이스다. 오케이.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다음에 불용 보고 다 해볼만 하거든요. 이렇게 바위까지 먹어야 돼요. 끝까지 욕심을 불러야 됩니다. 블루는 제가 먹고 16레벨 찍어버릴게요. 딩거가 먹는, 딩거를 주는 게 낫긴 한데, 아칼리보다는. 혹시 아칼리 형님은 너무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블루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극혐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으로 아칼리를 갈고면 안됩니다. 또 아칼리네 같은 사람들은 바로 던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분이 또 멘탈도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건드리면 안돼요. 무조건 묵묵하게 게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그 후반 가면 우리가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어, 뭐야 딱딱이를 안 죽어요. 계속 싸워주다가 계속 도망가면 돼요. 딜량 올려주는거죠. 계속 써주고요. 형님들 바로 꼭 터뜨려가지고 도망가주면은 저렇게 어리 빠지는 거예요. 전 잡을 수가 없거든. 지금 제가 진짜 센 탱들이거든요. 땡겨봐 빨리 땡겨야 돼. 오케이. 11만 지키면 돼요. 어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아, 근데 퀸이 너무 세다. 그리고 쟤네가 챔피언들이 지원이 너무 빠른 채 너무 빨라가지고 합류가 너무 빠르네. 둘이서 막을 수 있나? 그 할머니가 이런 거 막기 좋잖아. 오 나이스. 얘 뇌조 좀 하는데요. 지금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얘들. 오 김건희 존나 타이밍 좋았다. 아 솔직히 진짜 퀸 같은 애들은 아칼리가 좀 마크 해줘야 돼. 연막탄 써가지고 옆에서 어그로 핑퐁 해주면서 퀸이 딜 못하게만 해줘도 나머지는 해볼만 하거든요. 모데카이션은 뭐 어떻게 11호 수은 있으니까 다구리 치면 되고 할만한데 우리가 구도를 너무 잡는 게 아쉽다. 아 이거는 제 생각에 형님들 한타로 비비려고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불렁 죽고 라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다들 멘탈이 한 70%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상대편도 제 생각인데 지금 엄청 성한 멘탈은 아니거든요. 바론도 먹히고 그랬었어가지고 이런 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많이 던져주는 쪽이 지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까지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칼리가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칼린 이만큼만 남겨줄게요. 그냥 어차피 저거 다 먹어도 CS 값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CS 욕심 부리시는 거 보면 나름 좀 게임은 이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플레이는 아닌데 게임은 조금 이기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나름 좀 아까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또 잘리나? 형, 아칼리는 진짜 솔직히 잘리, 안 잘리는 챔피언인데. 근데 어차피 4대5 게임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모데카이저가 바텀에 있기 때문에 덜 깨요. 4대4가 되면은. 난 좀 딱딱해서 돌아다녀도 돼. 잘 안 죽거든. 플래시까지 있기 때문에. 아, 브릿지 클릭할 때 또 레드 잘해주는데. 이건 무조건 퀸이, 아칼리가 좀 퀸을 봐주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뭐 안 달잖아요. 제가 세긴 세거든요? 긴거가 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막아, 우리. 나 아칼리 나왔고. 선수 뭐야. 잘 가뒀거든요? 뺄게요. 상대가 안 된다, 그냥. 아, 다 죽었어? 어쩔 수 없죠, 형님들. 근데 이런 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런 판은 한 10판 중에 한 판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시죠? 보통은 형님들 자르반으로 정복자를 들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보통 그렇게 게임이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혹시 이렇게 재수가 없는 판도 그냥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르반 정글이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정복자 자르반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